이정현 씨 MBTI가 ISFJ라고 합니다. S예요. 네. 저는 N이에요. N. 오. 네. 그래서 저는 INFJ고 세현 씨는 ISFJ인데 제작진이 미리 이런 거를 좀 우리 게스트와 제가 네. 좀 어떻게 맞을까 이런 걸 봤는데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. 어때요? 좀 근데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엄청 좀 이런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좀 조용히 있는?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조금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아, 좀 리드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이 중에 뭔가 E 같은 그런 느낌? 그럼 약간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조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타입이구나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활동할 때는 이 갈아 끼우고 집에 갈 때는 차에서는 아이로 갈아 끼우고 약간 이런. 네, 활동할 때 아이예요. 그 특히 음악 방송 마지막 거기서 좀 가만히 있구나. 그러면 친구 그럼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져요? 친해질 때요? 아 그거 진짜 어려운데. 일단은 대화를 좀 많이 해보다가 한 두 번 정도 봤을 때. 뭔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스타일. 아 그러면은 잠깐 다음 주에 전화번호 나랑 교환 안 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탈락인가?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탈락된 거야? 일단 사람은 두 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나 되게 다음 주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. 번호를 내가 번호를 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되게 불편해질 수도 있겠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이 많은 편이라 만약에 다음 주에 채연 씨가 예의상 저한테 번호를 받아갔으면 나는 머릿속으로 저게 예의상이 이런 걸 받아갔을 텐데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. 전혀 아닙니다. 생일이 언제요 생일? 저 1월 11일이에요. 111? 000111. 000111. 아, 00년생이니까 000111. 우와. 대박이다. 그래서 그럼 칠 때 되게 편하겠네. 네. 이렇게 누르니까 맞아요. 오. 우와,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약간 팔고 싶어요. 그럴 수 있겠다. 되게 어느 정도 가격은 한 얼마 정도 칠 것 같아요? 좀 탐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? 근데 나도 탐나. 그래서 약간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경매로. 그럼 뒤에 주민번호까지 합쳐서? 아니죠. 앞에만. 그걸 어떻게 팔아? 7474님이 은은하게 거리 두시네 해주셨는데 오히려 좋습니다. 이렇게 딱 거리를 느끼면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좀 안 맞는 성격은 어떤 사람이랑 좀 안 맞아요? 좀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? 네. 좀 텐션이 너무 하이거나 아니면 말에서 약간 대화하는데 대화에서 느껴져요, 솔직히. 대화를 하다 보면. 네,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예의와 평소에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가치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제 일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비활동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? 뭐 취미라든지. 집에 있는 편이에요. 거의 집순이? 네. 근데 집에서 뭐 미드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집 앞에 이제 집 주변에 바로 회전초밥집이랑 그 코인 노래방이 붙어 있거든요. 두 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? 네, 세트예요. 그래서 회전초밥집 갔다가 이제 코인 노래방 그런 루틴으로? 그런 루틴으로. 그럼 보컬 레슨을 계속 하는 거네, 그럼 어떻게 보면.